이게 오후에 여기 산에 오면은 이런 정자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이런 정자에서 한숨 잘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 제가 매일 그 퇴근할 때 올라오는 산행 코스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땀이 참 많이 납니다. 이제 좀 이따 약수터로 갈 겁니다. 약수터 가겠습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시원하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오늘 그 금요일이라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는 그 부산 승악산입니다. 승악산. 퇴근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억새 전망대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매우 시원하고, 여름철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비박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 우리 뒷산 이 전망대인데, 여기 와서 해질 때, 저녁 노을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참 여기서 비박도 하고 그러는 장소인데, 억새 노을 전망대입니다. 억새 노을 전망대. 저기는 이 부산 앞바다. 부산 앞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바위 안릉지대로 이제 암릉 지대를 올라갑니다. 이렇게 암릉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산타기가 너무 좋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산들이 좀 만만치 않죠. 올라가야 좀 산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위를 넘어가야 좀 산을 타는 것 같고 해서, 시원한 바람 불고 참 좋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진짜. 아이고. 제가 배낭을 메고, 여기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는데, 여기가 여기도 과일 먹고, 여기는 야, 이 석양이 지금 아직 안 지고 있네요. 오늘 그 프라이데이 그 불금 날 오늘 뭐 장사도 별로 안 되고 해서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한 제가 5시 정도에 퇴근을 했습니다. 자, 여 앞에 보면은 그 쌍용 아파트하고 코롱 아파트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숲세권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숲세권. 산이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산 옆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쌍용 아파트 여기는 쌍용 아파트는 바로 산에서 막 피톤치드가 막 날라옵니다. 피톤치드가 날라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답니다. 저 코롱 아파트도 그렇고 노태키슬도 고층 아파트는 뭐 우리도 살았지만 7년 정도 살다가 그 에어컨을 샀습니다. 마누라가 하도 사자고 해서 샀는데 저 같으면 그냥 문 열어놓고 있는 게 시원하니까 그런 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는 이 숲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산새소리 들어가면서 아침에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쌍용아파트하고 코롱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피톤치드가 산에서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예, 부산 시내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아파트고 그 앞에 롯데캐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한신 아파트도 있고요. 자, 이 아파트는 솔직히 저 낙동강 700리 저 물이 흘러 내려가는 물은 보이고 나가는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이 김해평야가 탁 터져 있고 또 김해공항 비행기가 이륙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삶은 편리할 수 있으나 건강은 무척 해칠 겁니다. 우리가 삶이 굉장히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사는 거지 조금만 삶의 여유만 있으면 숲세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요 밑에 아파트 쌍용아파트하고 코롱아파트 대림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병풍처럼 촥 산을 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톤치드가 밑으로 슉 내려가서 시원합니다. 제가 저 밑에 도로에서 올라와 보면 온도가 틀립니다. 약 해발 여기가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100m, 한 150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 오면 확실히 시원합니다. 저 길에 있다가 올라오고 또 노대아파트 지나서 올라오면 온도가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쌍용이나 코롱 정도 오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태풍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부산인데 부산은 태풍도 한번 불었다면 굉장합니다. 막 집이 들썩들썩하고 해운대 저쪽으로는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태풍이 왔다 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산이 이렇게 딱 아치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보호할 수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저 바다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승학사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딱 버티고 있어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쌍용아파트, 코롱아파트, 대림아파트, 롯데캐슬 리버, 한신아파트, 대동아파트 이렇습니다. 숲세권에 산다. 인간은 자연만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이 자연을 거부할 자연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승학산 전망대에서 오늘 프라이데이 붉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제 정상 쪽으로 갑니다. 정상. 아, 정상으로 갑니다. 아, 조망이 좋습니다. 아유, 오늘 뭐 붉은 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참 이상하네. 아, 여기가 우리 집 뒷산입니다. 아, 우리 집 뒷산인데 오늘 일을 마치면은 일을 마치면 우리는 이 뒷산에 와서 퇴근할 때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루에 그 살면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을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죠. 잘하려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마치고서는 정말 자유로운 이 산에 와서 이런 산에 와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은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저 밤맛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이렇게 좋은 산이 있습니다. 예, 산이 지금은 공원입니다.
공원을 뭐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이 산을 잘 조성을 하면은 이 산에서 모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앞에가 다대포 감천항입니다. 감천항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 쪽이고, 저 김해 국제공항이고, 해가 좀 지고 있네요. 근데 바람 안 하는, 무척 고달픈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에 한 번씩 와서 넓은 세상,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새롭게 몸을 포맷해서 내려가는 거죠. 새롭게 몸을 포맷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일 마치고 무조건 산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는 부산 엄궁동 승악산입니다. 여기 약수터인데, 여기서 생수를 떠서 집에 가지고 와서 우리 강아지하고 저만 밥을, 물을 먹습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애엄마하고 우리 새끼들은 정수기 물을 먹어요. 정수기 물. 저는 이 약수터 물을 먹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또 근데 우리 마누라는 정수기 물을 먹어서 그런가 맨날 아파요. 먹어서 우리 강아지하고 저는 무척 건강합니다. 이 약수터 물을 먹으니까. 여기 바로 저 밑에 아파트가 바로 있습니다. 그 아주 숲세골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 공기 좋습니다, 지금. 이걸 흔들어서 우리 강아지하고 저만 물 먹습니다. 아, 물 좋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약수터 물을, 이 미네랄 워터, 이 미네랄 워터입니다. 옛날에는 뭐 약장사들이 이 약수터, 초정 약수터 물을 팔고 그랬어요. 약이라고, 물이라고 안 팔고 약이라고. 미네랄 워터니까 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사 먹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전설적인 얘기. 자, 여기서 또 물을 한두잔 마시고, 그럼 오늘 물 약수터 와서 다섯 잔 마시네. 아이고, 이 위생컵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 개인컵을 가지고 다녀야 좋습니다. 시원한 맥주보다 약수터 물이 좋다.